1952년도에 런던에서 큰 사건이 생깁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며칠 동안의 사이에 스모그 현상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죽는, 이거를 이제 경각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우려되는 거는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기의 질은 더 급격하게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 작은 집들이 더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더 필요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 공간에 맞춰서 기술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뭐 카페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사무실 혹은 요즘에 제3의 집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그 타입들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선사시대 때 수렵채집의 시기를 보시면은 인류는 그 먹이를 찾아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요. 특히 아주 우리가 진화의 초기에는 나무 위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동굴에서 좀 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동굴이라는 데는 안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으면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로서는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알타미라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라스코 동굴 벽화 그려져 있는 그런 동굴들은 되게 신성한 공간으로 특별한 때에만 찾아가는 걸로 돼 있고, 일상의 생활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을 하면서부터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수렵채집 때에도 그렇고 농경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주 생활의 무대는 야외였습니다. 24시간 거의 바깥에 생활을 하는 거고요. 실내 공간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간들이 집이라는 걸 좀 짓기 시작을 합니다. 초창기 때에는 움집이 보통 많이 만들어졌겠죠. 땅에 얼어있는 부분을 파내고서 얼지 않는 레벨까지 판 다음에 거기가 좀 약간 지열이 있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지푸라기를 덮어서 집을 만드는 그런 것이 최초의 집이었습니다. 또 문화권에 따라서는 진흙벽돌 같은 걸 이용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런 집을 짓기도 했을 거고요. 뭐 우리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나무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전까지는 대부분 다 건축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에서 구해야 되는 재료였습니다. 뭐 돌이라든지 나무나 이런 걸 썼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좀 가공한 재료가 이제 벽돌 같은 재료를 썼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그 재료가 확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좀 언제 우리 건축 기술 우리가 크게 발달하게 되냐면 강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철 소재들이 건축에 도입이 되면서부터는 기둥 간격이 되게 넓은 건축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에펠탑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그전에는 만들 수 없었던 높이의 건축을 되게 빠르게 지을 수 있었고요. 근데 공장 건물들도 기둥 간격이 넓은 것들을 짓기 시작을 했죠. 산업혁명이 되면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모여 살게 되고요. 난방을 위해서 석탄을 떼기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이전에는 공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인간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1952년도에 런던에서 큰 사건이 생깁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며칠 동안의 사이에 스모그 현상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아, 공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인간의 생명과 크게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경각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자, 19세기 말에 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건축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이 되면서 되게 건물의 규모가 커졌고요. 또 하나 크게 바뀐 거는 유리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바깥 경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건축물들은 유리가 판재로서 사용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경치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햇빛도 들어오게 되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건축의 양상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수렵채집과 농경 때에는 야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면은, 우리는 일터에서도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실내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집도 유리창으로 훨씬 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시각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지만은 환경적으로는 확실하게 차단되어서 컨트롤되어 있는 그러한 주거 환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쯤부터 드디어 이 실내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도시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낯설었겠죠. 자연의 형태들이나 그런 흔히 보이던 것들을 못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양식 중에 하나가 아르누보라고 있습니다. 식물의 문양 같은 것들, 이렇게 곡선으로 된 아름다운 덩쿨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따갖고 와서 만들었던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자연을 항상 보면서 살던 사람들이 자연이 없는 도시에 살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 디자인 풍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이 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장식을 넣었다가는 그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거죠. 대량 생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빠르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연의 재료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그런 것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공장에서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건축과 이 표준 모델 공장에서 만들어진 건축 재료 이런 거가 합쳐지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 양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건축에서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HVAC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조 시스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스템 이런 기계 설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은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물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공기도 컨트롤 되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과거에는 이 건물들의 폭이 좁았어요. 왜냐하면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라도 맞통풍도 해야 되고 햇빛도 들어와야 되니까 건물을 또 크게 지을 수도 없었고 근데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 안쪽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전등을 깔게 되면서 형광등 불빛이 밝히니까 창문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빛은 전구나 형광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공기는 어떻게 환기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조 시스템들이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건물이 과거에는 그냥 우리는 비만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웬만한 채광과 통풍들은 자연이 다 해결하게 하다가 점점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채광과 통풍을 인공적인 기술로서 컨트롤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모로 커지게 되는 거죠.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조선시대부터는 온돌이 보급화되면서부터 난방을 통해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냉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냉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술의 처음은 사실 흥미롭게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종이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에어컨의 역사를 보시면은 인쇄소 공장에서 이 종이를 인쇄를 하는데 여름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만들었던 거죠. 냉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에어컨은 1968년도에 금성사에서 만든 에어컨이 최초입니다. 그 금성사가 지금의 LG로 바뀐 거죠. 그곳에서 만든 처음의 에어컨은 창문에다가 설치하는 에어컨이었습니다. 외부의 공기를 들어올 때 그걸 필터를 써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다 천정형 에어컨 많이 쓰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정형 에어컨도 역시 LG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사실은 에어컨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거실에는 에어컨을 하나 정도는 두는 쪽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 방방마다 두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한쪽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기의 질 그러면은 습도나 온도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따뜻하고 여름철에 시원하면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코로나 이후에는 한 24시간 중에서 23시간 정도를 실내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실내 공간에서만 생활을 하죠. 실내 집에 있다가 혹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자동차에 타서 또 이동하고 또 실내고 혹은 대중교통에서도 또 실내고 또 다른 공간에 들어가도 계속 실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숨은 실내 공간의 공기의 질이 대부분 제일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안 취하더라고요. 특히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산에서 술을 마시고 등산 가서 술을 마시면은 평소보다 내가 주량이 좀 느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셔도 빨리 깨더라고요, 술이. 근데 그 이유가 산소가 많아서라고 그래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우리가 건강상으로도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공기의 질이 단순하게 온도나 습도뿐만이 아니고 미세먼지나 산소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사실은 지난 100년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무생무취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이런 봄철에 이렇게 바깥에 보면 뿌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파악이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 공기의 질이 나쁜가. 문제는 이산화탄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기도 잘 안 시키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대부분 대도시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WHO에서 발표한 걸 보시면은 전 세계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사망자의 약 3%, 폐암 사망자의 약 5%는 미세먼지가 원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창문을 열고 마음대로 환기시키기에도 되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내부에는 우리가 계속 문을 닫아놓고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의 퍼센테이지는 계속 올라가고 결국에 유일한 방법은 밖에 그나마 이산화탄소 비중이 적은 공기를 미세먼지를 필터를 한 다음에 실내로 갖고 들어오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건축법 개정으로 2006년 이후 신설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기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쓰거나 혹은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잘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 23시간 이상을 우리가 실내에서 보내게 되면은 실내 공기의 온도, 습도 및 또 이 공기의 질, 이산화탄소,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그런 것들을 기계 설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의 공기들을 필터해서 내부의 공기의 질을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때에 맞춰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점차 개발되고 있습니다. LG 환기 시스템은 그 외부에 있는 공기를 한번 필터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보통 환기를 하려면 창문을 다 열고 하잖아요. 창문을 열고 하면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난방을 해서 공기를 다 데펴놨는데 그 열기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또 난방비를 올리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교환기 같은 장치가 있으면은 사실은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소가 풍부한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내부의 그 데워진 공기가 바깥으로 많이 유출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면 더 좋다고 해요. 시스템 에어컨이 온도와 습도 같은 거를 체크하고 이런 열교환 시스템하고 또 이런 환기 시스템들이 다 연결되어서 작동을 한다면은 최적의 상태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이제 건축에서 공조할 때 중요한 거는 바깥에서 외부 공기를 몇 퍼센트를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것들은 위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공기를 들어오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갖고 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그 공조할 때에는 외부 공기 인테이크 에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냥 들어올 때 그냥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걸 들어올 때 한번 필터를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터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우려되는 거는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로 살잖아요. 그 얘기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60%인데 그분들이 뭐 넓은 집에 살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되게 좁은 공간에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기의 질은 더 급격하게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 작은 집들이 더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더 필요하게 된다고 봐요. 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제주도 갔다 오면서 술 마시는데 안 취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술을 안 마시더라도 건강이 내가 좋아지는 걸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장기나 이런 것들이 산소 공급이 잘 되면은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잖아. 한 달에 며칠만이라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숨을 쉬고 오는 것만으로도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건축의 역사가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기의 질은 어떻게 문제가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